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강원도 평창을 올해 가봐야 할 52 곳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이 스키와 스노보드 여행지로 혜성처럼 등장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FIFA 회장 선거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플라티니 회장은 자격정지를 내린 FIFA의 결정에 항소하겠지만 선거 일정이 촉박하고 출마 자격도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